기분은 안 좋더라고. 이거는 아니야, 그러니까 좀, 요즘 한국이 어떤지 궁금해서. 요즘 그거 난리나. 잘못된 거잖아. 60대 이상 뭐 65세 이상 못 들어오게. 노인죠. 그러니까 의료 좀 오죽해야. 정말 세대 차이가 많이 나. 근데 그래도 뭔가 일일이네. 아니, 견과하는 건 시간 문제다시. 좀 나야마시 ところですね. 皆さん こんにちは. ジンです. 現在韓国っていう企画です. もう目に見えるもの感じたこと そのまますべてお伝えする企画でございます。まず私は皆さんが好きな LCC 飛行機で成田空港からインチョンに着きました。外国の方そして日本の方たくさんいますね。全然減ってない、むしろ増えた気がします。そして男性の方すごい増えましたね。昔にはありえなかったけど、めっちゃ増えて嬉しいです。そしてカップルで来る方とかも結構多くて、 前は結構年配だけだったっていうのが若者も結構増えた感じです。日本の国旗も上げながら日本から来る方を依然として歓迎をしてくれています。最近は本当に韓国の文化ね浸透していて、韓国のスタイルにしている方多いです。前は日本人と言ったらほとんどがヒールとかだったんですが、今回ほとんどがサンダル、そしてスニーカーですね。 やっと分かってくれた感じです。ご飯を美味しく食べました。今キャリーバッグが2つある中で行こうとしてるから、 タクシー乗った方が便利でいいんですけど、なぜか勇気が出ないですね。2つまたトランク開けたりとかするのにすごい遠い距離でもなく、なんか言われそうで諦めました。なのでバスで帰ります。韓国のバス停はこのように場所によってすごいたくさん、そしてすぐ来るので、これはすごく便利ですね。道は綺麗になってるけど、このように 少しはゴミが落ちているところを見るとすごい綺麗とはちょっと言えないのかな。でバスの中で撮影はちょっとできなかったけど、乗った瞬間にぴょぴょぎが子供っていうのを分かってて、ある、おばさんが席を譲ってくれました。その代わりに一人のおじいさんが乗った時に、通る時にぴょぴょぎの左側のほっぺを手で触ってて、ぴょぴょぎ本人もすごい嫌がってて、多分悪い意味はなかったと思うけど、 そういう性的な欠点は子供だけどビュッペギに会ってほしいなっていうふうに思います。そうやってなんか触ると大人が触ったら、まあ、しょうがないよねみたいな感じで教えることもできないし、これは本当に良くないのかなと思う。あとタバコがすごい臭かった。ビュッペギな今鼻声だし風邪寸前なのに、ああやって触ると絶対いいこと起きないし、でもそれでなんかいちいちね喧嘩するのも絶対なんか時間無駄だし、ちょっと悩ましいところですね。 스푼가 있어요? 어? 뭐야? 클라카? 수호상 아직 違う って言ってたの 買いますか? 뭐래でしたっけ? 뭔가요? 처음처럼 참이슬 블루 그런데 이거 모두 가이레르 인다시 確かに. 근데 이 세로와 1本にする? 1本 넣어줘. 今一番重い時に買う必要ある。そして今荷物めっちゃ多いのに。やっぱり韓国は家が大きいです。広い、ゆっくりくつろげるでしょう。あっぱこれなんか変になってる、変わってるし。壁が全部変わりました。ここも花柄の壁紙がありましたけど、これ韓国のあるあるなんですけど、 この上のところから今この古いアパートだから水漏れで全部濡れたそうです。これで全部工事で今全部直したそうです。やはり韓国人の家は冷蔵庫が1、2、3。なんでラジオがついてんの？ラジオつけて踊りたいよ。じゃあよ。ハルモニー上に行かちは?
집 열어. 또 아다시가 못했다. 맞다. 민경 못했지 마시다. 그럼 뭘 하는 거야? 나이 어찌된다요 이마. 僕は 외국인이란다. 나때 그거와 한국인이 힘들었대. 僕は 일본어 한국できない. 그래 皆さん誤解しないでほしいけど、これトイレットペーパーじゃないですよ。もともと丸いやつです、韓国は。一旦모르겠는데、コンベ。じゃあ、じゃあ。じゃあ、じゃあ。あい、今、얼굴뒤집어쓰고하니까괴물같다。괴물같다、안되겠다。이거그러니까6월내가언제야 ?5 일날인가물샜다그랬잖아。근데물이왜샌거야？위에보일러터져서。그치재작년에우리집도밑에터져가지고밑에물샜었잖아그러면보험든거에서해주는거야나는보험안들었어그러면돈으로해준거야아니해드린다고내가세날짜세개로골라다드렸어며칠며칠가능하다고도배하는사람아예견적을뽑아다가하시라고그랬더니방에있으니까물건들을다빼야되잖아할사람없다고대답을안하는거야그래서날짜3일을내가열주었잖아그때당시며칠이야2일날7일날15일날이렇게해서편한날짜에하시라고대답을안하대뭐왜지그때다른사람한테물어봐서내가미안하기도하고물을너무많이새가지고방에여기천장에서구멍뚫어서바깥에다받아냈어침대도다젖고난리났었어근데벽에도또막줄줄줄새가지고근데노인네여가지고모르는거야다른님이여행가고없고벽에다젖어가지고물이온거야엄청떴다요즘진짜요즘한국이슈는뭐예요뉴스뉴스다뉴스다호주갔다와서뭐느낀거나뭐그런거없어요그러게재밌었을것같은데그냥우리나라하고좀많이다르다는것밖에없었지그냥거의비슷하다근데우리나라가제일살기편하다그거고뭐가살기편한지좀구체적으로구체적으로우선말이우선제일편하게잘통하니까 그거야뭐그거아니그러니까그것도그렇고조금우리는밤12시가됐든1시가됐든상관없이밝잖아근데다른데가니까저녁해만떨어지면이게거의올수도없더구만그게불편하고어디가서뭘하고싶어도말이안통하니까밤에도대체뭘하려고아니어디를이렇게좀이렇게풍경이좋은데로돌아다니고싶잖아난데미나상가니혼데우마레때욕같다っていうのが分かった한국과も同じだよね딱가서어디이렇게보니까강가에호수가에내려가지고뭐한2시간시간딱주더구만햄버거먹을시간을이렇게햄버거뭐맛집이라고하면서그거소개시켜줘가지고거기서이제다각자햄버거를시켰어기본으로뭐다른거필요없대기본만시켜도충분하대가이드말듣고아닌게아니라다그래서 19,800 원인가만16,800 원인가주고샀어그래서벌사니까콜라이렇게대병으로두개인가사고아무튼그때8명이야몇명이야그거사가지고다들고와서그호숫가에앉아서먹으면서사진찍고해지는거이렇게내려다보면서너무좋았지그때는근데그호숫가를한바퀴빙돌고싶은데다리아픈사람들이너무많아노인네들이여가지고혼자가야지뭐그러니까방법이없는거야그냥다른사람들은또가지말라고난리고같이행동을해야된다이거야그러니까그것도불편하고근데내가아는사람들끼리갔으면좋은데나는거기한사람밖에알아몰라아여행은진짜편한사람하고와야지절대모르는사람하고와서는안된다이한국사람이게특이해혼자가라면안간다또누구랑같이가고싶어해근데같이가면불편해이게한국사람들의특징이야아니그래서혼자가면은괜찮은거아닌가혼자안가안가술마실사람없어서한국사람은혼자안가근데여자들끼리만가도별로재미도없고그런게있더라고남자는재밌어요근데다른부부가둘이있었어근데그부부들은참잘어울려져이렇게술도한잔하고근데우리이게여자6명이야8명여기는맥주한컵마시는사람이없는거야환장하겠어화를내근데 아니그러니까아니그래서아니내가그래서분명히나는내가마시고싶으니까아니따로이제자기네들끼리먹고싶은걸사다가기본회비를내래그래서알았다고냈어내고나는내가이게먹고싶어서마트가서맥주를따로산거야살라고이렇게
가져왔더니 기분 나빠하고 성질을 내고 난리가 났어. 그래서 아이 그 기분 나빠하지 말라고. 회비 있었다고? 아니 회비에서 내야 되는데 왜 또 개인 돈 쓰는 거야? 아. 딸 보고 따로 논다 이거야. 그래서 아이 나는 그런 생각이 없다고. 나는 뭐 잘못한 건 아닌 것 같아. 그래서 나는 여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와인을 좋아해. 그냥 이렇게 사진 찍기 위해서 그런 제스처만 아, 찾는 거야. 인스타 하시는구나. 그래서 뭐 과일하고 뭐 해서 나는 사실 과일도 별로 안 좋아. 그래서 아 그러냐고. 그 와인 주면 와인 마시고. 그래서 나는 나대로 그냥 내 숙소에서 마실 거니까 신경 쓰지 말라고. 그랬더니 거기는 또 묶음으로만 팔더만 6캔씩만 파는 거야. 한 캔씩 두 캔씩만 팔으면 이렇게 내가 집어오기가 쉽잖아. 근데 내 옆에 있는 사람도 좀 마시면 6캔 사도 상관없어. 옆에 있는 사람도 안 마셔. 근데 나 혼자 이걸 다 마셔야 되잖아. 그렇다고 모르는 그 남자 부부 그 팀에 가서 끼어서 먹을 수도 없고 참 여기도 못 끼고 여기도 못 끼고 이런 상황이야. 이션이 오사케 농대 그레나 그때 이거 엇꽃대로 가서 가네. 진짜 호주까지 가서 마음 안 맞으면 싫지. 진짜 그게 그래가지고 나 혼자 한 번은 그 뭐야 그 오페라 하우스 있는데 거기까지 갔어. 나 혼자 걸음이 빨라가지고 나는 오페라 그 저기까지 다 돌고 있잖아. 원점으로 갔어. 그랬더니 아무도 없는 거야. 그런 상황에서 아 그래서 나하고는 진짜 안 맞는다. 절대 안 간다 그랬어. 얘는 이제 오랜만에 한국을 왔잖아. 버스를 탔는데 꽉 차 있는데 이제 양보를 해주시더라고 할머니가. 애기니까. 그래서 진짜 괜찮다고 하는데도 끝까지 일어나서 애기를 앉혀요. 애기를 앉혀. 근데 미안해할까봐 애기가 별로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요즘 애가 앉아있으니까 버스에 있는 한 40명이 다 보는 거야. 애기. 다 눈동 눈이 막 다 이러고 있어. 근데 싫은 눈빛이 아니고 신기하게 보는 거야. 신기한 눈동. 요즘 다 그래. 근데 거기까지는 좋다 이거야. 근데 애가 이제 불편해하더라고 이제 이러고 가. 아저씨가 한 명 탔는데 굳이 그 우리가 맨 뒷자리가 두 명씩 앉는 거야. 맨 앞자리에 앉았거든. 그 앞쪽에 있어야 되는데 이 할아버지가 뒤로 오더니 아이 그러면 싫지. 내 뒤로 이제 오는데 애기를 보더니 얼굴을 쓱 만지고 하는 거야. 그 큰일 났는데요 그 사람들 왜 근데 이게 담배 냄새가 너무 많이 나는데 애기 몸도 안 좋은데 나는 이게 내가 이제 일본 살아서 이런가 모르겠는데 기분은 안 좋더라고. 왜냐면 얘도 물어봤더니 너무 싫대. 그럼 싫다 얘기를 해야지. 가만 있는 거 당연히 못하겠지. 근데 싫어해야지 그럴 때 이거를 가지고 내가 근데 말할게. 그 노인네한테 만지지 마세요 이랬을 때 뭐 애한테 그러냐 이러면 그러면 애기는 어른이 나쁜 짓을 하고 만져도 가만 있으라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 얘기를 하는 게 맞아 싫으면 본인이. 그리고 본인도 조심해야 되는데 애기니까 괜찮다? 이거는 아니야, 그러니까 요즘 한국이 어떤지 궁금해서 요즘 그거 난리나. 잘못된 거잖아. 다른 애기들한테도 그러고 있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뭐 몰매하죠 그러다가. 아 근데 담배 냄새가 너무 나니까 막 손에서도 그 더러워가지고. 그러니까 요즘 오죽해야 카페에서도 60대 이상 뭐 65세 이상 못 들어오게 경고문 써 있는 데도 있어. 근데 그거는 이해가 가. 노인 좀 노 키즈 좀도 있는 거. 왜냐면 와서 애기들 만지고 시끄럽게 하고 꼰대짓하고 돈도 안 쓰니까 그리고 음식 싸와서 하고. 이 요즘 우리나라가 한국만 그런 건 아니지만은 정말 세대 차이가 많이 나. 세대 차이 너무 많이 나고 그런 게 가끔 느껴. 그래서 우리 들어가면서도 항상 그런 얘기. 아, 여기는 공부하는 분위기 안 돼. 얼른 나가자. 이게, 다른 데로 가자. 그러니까 그게 노인을 차별하는 게 아니고 학생들 와서 공부하지 마세요라는 카페 많잖아 일본도. 충전하지 마세요 이런 거랑 똑같이. 특정 카페에는 노인들이 모여가지고 수다 떨다가 수다 떨어. 그러니까 앞에서 목소리가 또 커지고 호두 까먹고 그러다 나가는 거야. 그러면서 주변 사람들 계속 막 들리게 불편하게 하고 그러면 다른 사람이 안 오지. 가게에선 당연히 못 오게 하지. 근데 10명 왔는데 커피 5잔만 시켜도 돼. 일부러 컵도 줘 거기는. 근데 또. 그러면 안 돼. 근데 거기는 워낙에 장사가 안 되기도 하고 모르는 사람이 많아. 그래도 여기 우리 파크골프 하면서 그래도 조금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그런지 아니요 괜찮아요 해. 근데 우리는 이제 그거를 분위기를 알기 때문에 아 10명 왔으면 10잔 시켜. 근데 굳이 안 먹는 사람 있어.
근데 다른 걸 시키면 돈이 추가가 되잖아. 자기가 사는 거 아니기 때문에 대들기만 안 시키려고. 그런 이게 거 없어 있어? 왕도링크가 아, 있는데 가격이 기본으로 우리 아까 2,000원 2,500원이면 끝나잖아. 근데 다른 걸 시키면 3,000원이 넘어가. 그러면 좀 민폐잖아 그것도. 근데 안 먹는 사람 굳이 안 먹어. 이래서 이거는 일본이 좋은 게 자기 거 자기가 시키고 다 따로 계산. 최고야 진짜. 내가 먹고 싶은 거 먹으면 되고. 그러니까 각자 그러자고 하는데도 우리나라는 아직도 아니야 내가 계산할게 하고 막 하잖아. 근데 지금 현재 밥값은 항상 그냥 거둬 전부 다 똑같지. 그게 다. 어. 그게 다. 아니면은 그냥 안 낸 사람 어 그러면 거기는 계산해 이러고 가. 그런 식으로. 이게 내는 게 마냥 얻어먹을 수는 없으니까 센스가 있어야 돼. 예를 들어 얻어먹었다. 그럼 다음에 내가 내야지. 분명 더 나올 수도 있어. 더 적게 나올 수도 있고. 근데 이런 거 불만을 쌓으면 안 된다니까? 그럴 수 있어요. 항상 커피도 맨날 산다 그러고 뭐 과자 주머니에서 안 나올 때가 없어. 맨날 그런 사람 있어. 그런 사람 있어. 그래서 아우 고만해 나 사육당하고 있어 내가 맨날 이래. 나 여기 와서 살찌고 있어 내가. 본토노 오우치고한데스. 私は 骨を買って作ったんですけど、オウチゴワンはレトルトですが、今回は。でも、オウチゴワンです。そんな問題じゃないんだよね。うん。安心感ね。韓国でいろんな野菜のね、ナムルが食べれるのがすっごいいいよね。 이게 뭐지? 상추. 에? 근데 상추야? 응. 어떻게 만들었어? 데쳐서. 상추가 질겨? 데치니까. 아 그래? 응. 아니 그리고 저 종류가 틀려 일반 저게. 뭔 상추인데 좀 이렇게 드센 배추 같은 상추였어. 들기름 넣고? 응. 간장에다가? 그래 액젓 조금 넣고. 데쳐서 그 다음에 볶진 않고? 짜가지고. 볶진 않고? 응. 안 볶고. 그냥 데친 거에다가 간만 한 거네? 응. 시금치처럼 나물로. 아 이렇게 해먹어야겠다. 이건 어떻게 만들어? 이건 마늘좀? 나 이거 샀는데 맛있게 만드는 법 좀. 또 마늘 정도 사다가 썰어서 소금 넣고 뜨거운 물에 데쳐. 데친 다음에? 데친 다음에 그 다음에 바로 식혀. 식혀서 물 빼가지고 예, 양념장 해서 버무려. 물엿, 고춧가루, 물엿, 고춧가루, 간장, 간장, 마늘, 고추장, 고추장, 마늘. 아 나중에 하는 거야. 데친 다음에? 어 데쳐서. 아 맵다고? 맵지. 뜨거운 물에 데치면은 장아찌처럼 그래, 된 예, 거야. 지금 어. 한국에서 먹으면 이런 맛이 나 약간. 이게 이상하거든. 아니면 그냥 볶고도 볶아도 돼. 그러니까 그걸 잘못하면 조금 실패가 많아. 어, 분내나잖아. 이게 삶아서 해야겠구나. 어. 살짝이라도 데친 다음에 하겠다. 볶더라도. 데쳐서. 아 이해했어. 韓国には電気バスが一般的になりました。前よりも低くなって障害者たちも乗りやすい。にゃせよ。前に比べて挨拶もしてくれるようになった。座る前に出発するのは変わってない。バスにこのように USB 挿して充電できるっていうのもいいですね。 엄마 한국 아줌마들 왜 이렇게 챙 넓은 모자 많이 써? 아니 그러니까 아니 뜨거운 거야. 포르투갈도 뜨겁고 미국도 뜨겁고 다 뜨거운데 한국 사람들이 특히 많이 쓰는 것 같아. 이유가 있나? 뭐 홈쇼핑에서 뭐 히트친 상품 같은 게 있어? 아니면 뭐 누구 따라하거나 뭐 그냥 쓰는 거야? 이게 한국만 많은 것 같아. 일본에서 이정도 그래서 그 정도 쓰려고 조금 부끄러운데. 아 너무 커서? 무슨 거대스게 너무 화려해서. 아 무슨 해변가 간 것 같아서? 그런 게 아니라 배우 같아서? 이렇게 쓰고도 양산을 또 써. 그러면 훨씬 시원해. 아 다카라 민나 하다가 싫어요 녹아네. 소까 한국은 아츠쿠테모 このようなね 日傘になってくれるのがあるのはいいよね.
くできる。